1, 2페이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존 10강 마지막 유마경 강의 때까지. 좀쭉 다시 이어서 할 테니까 기존 10강은 10강대로 또 보시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1-13이요. 이때 세조는 보살의 무리에게 말씀하였다. 그런데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지금 대답이냐면 지난 시간 이제 강의랑 비교해 보시면 일본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불국토가 뭐고 불국토가 그 좋은 불국토에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국토에 대한 질문을 이미 이제 주고 받았죠. 불국토.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하나로 뭐 어떤 종교건 오면 그냥 다 알로 그냥 끝내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참나자리죠. 열반, 석가모니께서 열반이라고 한 자리가 참나입니다. 같은 건데 뭐 오온이라고도 표현하고 육근이라고 표현하고도 하는 게 우리 에고의 세계고요. 에고도 나예요. 나인데 다 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살아가시는 건요 다 나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다 지금 나의 경험이에요. 내가 본 거죠. 내가 들은 거죠. 내가 맛본 거죠. 내가 생각한 거죠.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시는 모든 게 여러분한테 보이는 저조차도 나에게 보이는 유농식인 거예요. 나의 대상으로서의 유농식. 주체가 항상 확실합니다. 모든 게다 에고의 경험이에요. 에고의 경험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에고를 근데 초월한 세계가 또 있어요. 들어가 보면 에고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참나가 있어서 에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내가 있어서 시공 안에 내가 굴러가는 건데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이게 다예요. 정확히 사물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자명한 거를 들여다 보세요. 자명한 게 뭐냐? 막연하게 살고 계시지 마시고 우주에서 티끌도 안 되는 나 이렇게 살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하나의 법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1인 1법계예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고, 이 참나가 에고를 통해서 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이 여러분 마음을 수놓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법계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법계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좀 다른 법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 다른 법계 살아요. 나랑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난 거지, 각자의 모니터밖에 못 봐요. VR 좀 사다가 한번 껴보세요. 신납니다, 이게. 밤중에 저 혼자 앉아있다가 이제 몸은 누워있는데, VR 딱 끼면 다리 후들거려요. 히말라야 정상에 딱서 있어요. 거기에 팔다리가 이제 내 팔다리 같으니까 거기서 후들거려요. 벗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안에가 이제 한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마음이라는 VR로 참나가 마음이라는 VR로 에고의 작용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참나가 마음이라는 VR로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살아가요. 지금 이 팔다리가 다 그겁니다. 참나한테는 팔다리도 없죠. 근데 지금 팔다리가 있잖아요. 이걸로 경험하고 다. 별짓 다 하고 사는 생각, 감정, 오감 경험하는 게 사실은 다 마음의 VR이에요.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뜻이에요. 일체는 마음이라는 VR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에고가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고가 없으면 세계도 없어요. 나라는 게 없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내가 보고 듣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는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상에 드시다가 관찰해 보세요. 세계가 나타날 때는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져요. 에고와 세계는 쌍멸해요. 함께 나타났다, 함께 사라집니다. 함께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나만 홀로 존재해요. 에고가 나타나면 세계가 나타나요. 그 에고의 대상으로서 세계가 나타나요. 재밌죠? 에고가 나타나면 세계가 나타나요. 명상 중에 이거는 실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에고가 있나 없나. 에고를 초월해 버리면 참나 상태로 들어가요. 에고가 작동을 하죠? 그러면 세계가 나타나요. 그게 어떤 세계건? 색계건, 무색계건, 욕계건, 세계가 나타나요.
에고가 사라지면 세계가 사라져요. 일체의 세계는 다 지금 에고의 작용으로서 세계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다 에고가 경험하는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에고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에고를 놔버리면요. 제가 이름을 몰라 하세요가 이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고를 놔버리면 세계도 사라져요. 그래서 참나만 홀로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말로 하면 겁나 쉽죠. 아무튼. 현실은 이렇게. 이게 다예요. 1인 1법계. 그래서 우리 각자의 법계를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법계를 지금 내 법계에서 참나 자리는 이미 자성정토라고 정토예요. 참나는 이미 정토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은 이미 천국이죠. 왜?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진 곳은 성령밖에 없죠.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뭐죠? 성령의 법. 예. 이런 사랑의 진리대로 법대로 굴러가는 데는 성령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성령이 이 마음 중에 지금 성령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데가. 에고는요. 에고 법대로 살아가요. 이걸 기독교에서 마귀 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성정토는 누구나 아무리 현실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더라도 자성만큼은 어때요? 불성만큼은 성령, 그 내재에 있는 성령만큼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사실은 그대들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제자들한테도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대들 마음속에도 이미 천국은 있다. 늘 비방하던 바리새인,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대들 내면에 이미 천국은 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들 내면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다. 안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한테 비판을 들었더라도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 자리에서, 불성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한 삶을 살아도 성령은 청정하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정토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얘기하면 이것만 얘기하려고 정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정토는 뭐냐? 불성의 뜻이 구현된 곳이 정토다. 그러면 불성만 그럴 게 아니라 에고의 세계도 여기까지 불성의 뜻이 구현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정토다. 그러면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정토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보살은. 이런 결론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대승, 소승 구분도 못 하고. 선불교와 지금 이 대승불교도요, 이 구분을 잘 못 하시는. 티벳불교도 지금 그 헤매고 있는 거예요. 티벳불교는 소승과 대승 그 중간 사이쯤에서 존재합니다. 티벳불교. 왜 그러냐? 현재 그 달라이라마 존자 강의를 들어봐도 법공을 참나의 작용으로 우주가 굴러간다는 걸 법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이게 그 법공 사상이 소승과 대승 사이 이쯤에 있는 거예요. 진짜 대승의 법공은 뭐라고요? 진짜 대승의 법공은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그렇죠? 불성으로 인해 생각, 감정, 오감이 굴러간다. 그리고 이 공은 열반경에서, 대승 열반경에서는 나라고 한다고 분명히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애장이다. 정확히 알아요. 이 나라는 건 I am입니다. 나라는 현존. 나의 영원한 현존이 그대로 열애장이다. 요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도 아트만 아닙니까 해서 복잡해지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 요 얘기 다 해버려요. 그 아트만이죠. 뭐겠어요 이게. 또 이러면 또 이농식 강의는 들으려다가 또 저지랄하는구나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좋은 의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공, 소승은 아공만 알아요. 법공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에고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법이라 그래요. 오온. 나를 구성하는 건 오온이고 만법이 본래 공하다 하는 거는 이것들은 실체가 없어 내 것이 아니야 이 정도입니다. 이쪽은 그 만법이 사실은 나의 작용이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요 중간쯤에 용수보살의 중간론이 있어요. 용수보살 중간론을 최고로 치는 티벳불교는 요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법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히
만법이라는 건 나를 구성하는 이런 실체 없는 존재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용수고설 중간학파는 법공을 주장하지만 지금 이 연장이에요. 만법은 실체가 없으니까 법이 공하다. 초기 불교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티벳 불교는 사실 소승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뭐만 달라진지 아세요? 여기서는 윤회를 초월하는 걸 중시하는데 여기는 어차피 실체가 없이 공하니까 계속 윤회하면서 중생 도와주자는 정도. 근데 절대 마음법이 참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지 얘기는 용수보살 중간학파를 중시하는 달라이라마 고개통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림포체들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도 막 질러버려요. 왜? 티벳의 불교를 전해준 파드마산바바는 대승이었거든요. 요거예요. 실제로 파드마산바바 이론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용수보살 중간학파 이론대로 가고 있어요. 교학이. 그 교학을 중시하는 파가 달라이라마 그쪽 파기 때문에 저게 교종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선종을. 선종의 이론들을 누르고. 선하는 사람들은 파드마산바바식으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걸 알아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교학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교학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날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법이 참나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안 돼요. 이 중간쯤에 지금 애매하게 가고 있는 게 티벳. 그래서 이거는 용수보살 중간학파 중에서도 중간학파 전체가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학파가 나중에는 여기랑 융합이 되는데 융합 절대 안 하고 있는 독자적 중간학파예요. 절대 우린 이 유식학이나 이런 대승불교랑 융합하지 않겠다. 철저히 마음법이 실체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걸 중시하겠다. 여기는 논리를 중시합니다. 체험보다. 법공 하나만 해도 이런 사정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아트만 중시하면 바로 대승이냐? 아니에요. 이 아트만을 중시해도 요 중간 어디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하르시 같은 도인들은 요 중간 어디쯤, 여기랑 좀 달라요. 이제 이쯤에 있어요. 제가 막 만든 거예요. 너무 막 즉흥적이지 않냐 하고 말씀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요거는 마하리시. 마하리시는 법공을 강조하는데 이게 힌두교예요. 법공을 강조하는데 법공이니까 마음법이 본래 참나로 나왔으니까 참나만 붙잡고 있자는 파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은 또 초기 불교랑 유사해요. 참나 독존, 열반 독존. 이쪽은 마음법이 공하면 이게 다 공인 거잖아. 이게 참나잖아요. 마음법과 참나를 구분하지 않자는 쪽입니다. 최소한 선불교도 구분은 안 해요. 그런데 힌두교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인정한 다음에 뭔 짓을 하느냐? 참나로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법공을 주장하면서 하는 짓은 아공주의자처럼 행동해요.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샹카라 일의 모순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근본적으로 이 모순을 갖고 있어요. 왜? 적극적으로 세상사에 관여하려고 안 해요. 인도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도 철학적, 그 문제가 되는 철학적 기반이 저는 이런 힌두교 사상이라고 봐요.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되 자기는 관여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신이요. 대승불교에서는요? 보살이요. 대승불교랑 힌두교가 또 비슷해 보이죠. 아트만 강조하는. 그 아트만을 구현한 존재들을 신성시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그 존재들은 신이에요. 대승에서는요. 보살이에요. 중생이 도닦아서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걸 강조하는 게 대승불교고 힌두교에서는 애초에 신이 그냥 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신처럼 보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뭐만 하면 돼요? 해탈만 하면 돼요. 결론이 힌두교가 대승과 소승 중간쯤에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막 보살 같은 신성한 존재를 관세음 같은 시바신을 강조하다가도 시바신은 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요 모든 걸 시바신한테 맡기고 열반에 조용히 들어가면 돼요. 이건 또 소승불교예요. 대승은 시바신 같은 관세음을 높이되 뭘 해야 돼요? 나도 관세음처럼 돼야 돼요. 중생의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불교는. 인도에서는 그런 거 못 받아들여요. 다 신이 하실 일이지 뭐라고 중생이 감히 신의 자리를 넘보는 게 돼요. 여러분이 십지보살 되겠다는 거는 그게 망발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시바나 비슈누, 브라마신과 합일이 돼서 열반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인도 철학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 한 줄을 못 나가고 있죠? 자성종, 뭐 병이 있어요, 저도. 자성종토고.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서 이 정토를 구현한다는 건요, 이미 법공을 전제한 겁니다. 대승의 법공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법공도 다 같이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 이 대승의 법공에 덜 충실한 게 선불교는요, 마하리시와 대승불교 또 사이 어디쯤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막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그럼 좀 이해되세요? 왜냐? 마하리시만큼 참나 독전을 강조하지 않지만 결국 참나 안에 들어가 쉴라 그래요. 육바라밀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신 어떠세요? 좀 와닿으세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하다고요. 아공, 법공 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대승의 법공은 이쪽 맨 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티벳 불교나 어느 불교나 지금 대승을 정확히 알고 지도하는 데는 없어요. 실제로는 티벳 불교가 만약에 대승을 정확히 알아버렸죠. 그러면요 티벳 불교가 무너져요. 그 막 의식 무슨 뭐 이런 쓸데없는 종교 행사 다 날아가야 돼요. 뭔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오체 투지는 왜 시켜요? 오체 투지 그거 해가지고 뭔가 가핀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살되라고 해야 돼. 오체투지 하고 다니지 말고 보살되라고. 마음의 오체투지를 하고 즉각 육바라밀로 보살이 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기득권 누리고 있는 불교입니다. 자기들은 기득권 누리고 있거든요. 림포체니 뭐니 해가지고. 불교 내 기득권들 안에 거기 도치돼, 그 기득권에 도치돼서 살아가지고 무슨 대승을 합니까? 말도 아니죠. 이런 얘기를 중국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여튼 쟤는 뭐 하는 놈이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안에서는 일관성이 있죠.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제가 막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설명하려면 그런 것들과의 차이를 다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 하다세요. 맨 그 물에다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똥물에다가 그 똥물에다가 물 부어봤자 똥물이고 물에다가 진짜 이렇게 생수병 하나에다가 진짜 내가 똥 1mm만 넣을게. 똥물이에요, 그러면. 그쵸, 그거 누가 먹겠어요? 이거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 이거 해봤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갈라보시라고요. 섞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정확히 구분해서 대승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왜 대승불교는 불국토를 들고 나오는가, 이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대승은 불국토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힌두교는 신들이 사는 세계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신들이 사는 세계에 뭐 인간들을 이제 신들을 열심히 믿고 해서 비로소 신들의 사는 세계에 가는 거. 이제 그런 식의 불국토 사상, 자기들대로 사상은 있어요. 이 불국토는 철저히 인간이 만든 세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계고 도닦은 인간들, 보살들이 만든 세계. 불보살들이 만든 세계죠. 초기 불교는 불국토에 관심이 없어요. 왜? 열반에 들고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힌두교는 불국토와 유사한 신들이 사는 세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불국토가 왜 중요하게 됐을까요? 오온과 육군의 세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오온과 육군을 정화하는 게 목표가 돼요. 불국토 건설이 목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단순한 나랑 상관없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인데 청정한 돌을 닦아서 이 레벨업이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된 중생계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인 겁니다. 불국토는. 그래서 불국토라는 게 사실은 이 보살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아하는 불국토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해버리면 돼요. 불국토라는 거는 시공 안에 있어야 돼요. 시공 안에 있되 시공 안에 있으면서 이 오원과 육군이 철저하게 참나의 뜻대로 굴러가는 세계여야 합니다. 다른 미션이 주어진다고요, 보살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들이 윤회를 초월하기를 목표로 삼겠어요? 유마경에 나온 것처럼 윤회에 머물되 오염되지 않는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내가 오염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보세요, 중생계를 사는데 오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세계가 불국토예요.
물들지 않으면서 이윤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이게 불국토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나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법계가 그대로 불국토가 돼요. 정토가 돼요. 정토 만들기. 이게 기독교식으로 보면요.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죠.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게. 그럼 예수님 목표는 뭐죠? 천국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지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 보살들의 목표는 우리 마음 땅을 정토로 만드는 거. 그럼 이게 한 생에 될 일입니까? 아니죠. 세세생생 무한한 시간 동안 해야 돼. 왜? 나만 만들면 되나요? 예수님도 본인은 만들었다고 했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 본인의 법계는 천국이었거든요. 다른 중생들의 법계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은 천국이지만 에고의 세계는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왔지만 더 온전하게 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마경에서는 석가모니께서 그 얘기를 하네요. 석가모니께서 그런 식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미 정토는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보세요. 왜? 자성이 본래 정토니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석가모니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본인한테는 이미 정토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미 내가 육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팔정도를 닦았기 때문에 이미 정토로 화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의 세계는. 그런데 다른 중생들은 정토에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운 예토라고 그래요. 똥예자 써가지고 예토로 보인다. 나는 정토에 살고 있지만 즉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정토지만 그대들 눈에는 더러운 예토로 보인다. 청정할 정 똥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땅 똥땅 더러운 땅. 그대들은 눈에 더러운 땅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석가모니 눈에는 정토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분의 마음의 VR은 이미 청정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죠. 예수님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미 천국은 왔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와야 된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데 그대들이 천국에 살려면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 유마경은 시작부터 똑같은 성경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불국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아라한들한테는 어떠한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이 안 돼요. 뭐 무슨 불국토를 만들어요. 불국토를 만들어봤자 그게 색깔이 있으면 새끼인데 3계를 초월해서 열반에 드는 걸 목표로 한 사람이 중간 새끼에다가 집을 짓는 걸 목표로 한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욕계, 새끼, 무새끼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욕계, 새끼, 무새끼 전체를 청정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고요. 아라한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심지어 자기들의 스승인 석가모니까지도 그 엄청난 인간으로서 성취하기 힘든 그 엄청난 공력을 성취하신 석가모니마저도 나 이번 생이 마지막이야 잘가 빠이빠이 하고 가신 이 마당에 누가 이 우주를 청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초기 불교 이론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힌두교에서는 불국토에 상응하는 신들의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신들의 세계. 이게 브라마의 세계예요. 브라마 세계. 신들 중에 이제 그 브라마가 왕이니까 브라마의 세계. 이거 범천이라고 그래요. 불교. 그 불경에서 범천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불국토에 상응하는 힌두교를 불경에서 폄하해서 막 함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너 뭐 좀 착한 일 하면 범천에 태어날 거야. 그 정도의 세계가 아닌데 힌두교에서 아무튼 덕을 닦아야 갈 수 있는 하느님 나라로서 범천이 소개돼요. 불경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바가바드 기타나 보시면 범천에 태어나려면 아무튼 그 해탈자여야 돼요. 그 아트만을 얻은 사람만이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범천. 그러니까 견성하신 양반들이 태어난 세계예요. 범천. 저 신들의 세계가 불국토 유사해요. 유사는 한데 이게 원래 이제 신이 다스리는 세계에 열반을 얻은 이들이 여기서 머물다가 결국은 열반에 들어가고 끝난다는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힌두교는. 그런데 지금 불국토랑 아까 비슷하면서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보살들의 센터예요. 영적 센터.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를 불국토를 제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육군의 세계가 다 청정해지면 불국토죠. 그거 말고 불국토가 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불국토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한 정토. 이 두 개가 다 관심사예요. 정토는
이제 이 세계가 지상 천국이라면 예수님도 이루고 싶었던 원래 그 한 천상의 천국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불교에서도 중요합니다. 즉 보살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센터가 되는 세계로서의 불국토가 있어요. 보살들이 즉 이미 법계를 청정하게 만들어서 불국토를 완성한 사람들이 사는 불국토. 이게 색 구경천, 색깔 있는 세계 중에 제일 끝내준다고 해서 색 구경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 불보살들이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힌두교의 신들의 세계 비슷해요. 제가 좀 잘못 갔다고, 여기 이리 갖다 붙이세요. 여기랑 여기가 바로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지금 이게 혼재되어 있다가 설명이 조금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온이 청정해져서 만들어지는 불국토가 있고, 그쵸? 예. 힌두교는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여기에 관심이, 신들이 사는 불국토가 있어요. 정토. 근데 이 정토는, 이 정토에 해당, 이 두 개를 가지고 올 때, 이 정토는 이제 요거라면, 온이 청정해진 이런 불국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대승에 오면 관심사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죠. 나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얘기하시다가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시다가 또 이미 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또 천상의 천국을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나 아버지 집으로 가 이러면서 가실 때 있잖아요. 그 어디로 가셨겠어요? 그럼 천상의 천국이죠. 즉 자 보세요. 자성 정토가 있고 도를 이룬 이들이 사는 정토가 있고 이제 우리 마음에서 또 도를 이루어야 할, 만들어내야 할 또 정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그 유마경과 기독교 성경이요. 지금 사실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유마를 장년 예수다. 너무 통한다. 청년 예수만 우리가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유마는 장년 예수다. 유마가 아마 예수님이 오래 사셨으면 유마처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유마경과 성경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부터 불국토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불국토. 불국토 어떻게 갈까요? 그럼 이분이 말하는 건 이제 지상에서 불국토를 어떻게 이룰까요고요. 첫째, 그 다음에 불국토를 지상에서 이룬 이들은요, 이 불보살들이 만든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도를 닦은 만큼. 뭐 자기가 부처가 돼서 불국토를 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지를 두고 얘기해요. 수많은 부처들이 자기만의 불국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은 그 근처가 또 불국토가 돼요. 그러면 중생들 중에 도따끈이들이 거기 가서 태어나요. 힌두교에서 도따끈이들이 신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듯이 여기서는 도따끈이들이 부처가 만든 그 부처, 이 청정한 정토에 가서 태어나요. 이런 거를 지금 좀 전제하고 있어요. 유마경은. 그래서 이 지금 불국토를 어떻게 이루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건요, 너 마음에서 불국토를 먼저 만들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너 마음에서 불국토를 만들어라.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부처들이, 그런 부처들이 이룬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다. 너 마음에서 천국을 만들어라. 그럼 넌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죽어서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죽어서도 불보살이 다스리는 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고 계시면. 근데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우리 안에 자성정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보살의 무리에게 말씀하였다. 모든 중생의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이다. 그대가 청정한 불국토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땅이 사실은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이다. 무슨 말씀 하는 거겠어요? 왜 그런가? 모든 선남자들이여, 일체의 보살은, 보세요. 첫째, 모든 중생이 성장하고 넉넉히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수용하며, 두 번째, 모든 중생이 각종의 청정한 공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수용한다. 이 두 가지가 되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진짜 이제 부처님들이 사는 그런 불보살들이 사는 불국토를 빼고 얘기해 볼게요. 불국토를 이룬다는 건 결국 참나의 뜻을 구현하는 거죠. 참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 이 결국 어디서 구현합니까? 중생심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국토가 뭐, 불국토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사람은 아마 이제 청정한 불국토, 불보살들 사는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겠죠. 천상의 불국토를 물어봤을 텐데 지금 대답은 지금 지상의 불국토를 얘기한 거예요. 네가 불국토라는 거는 불법이 구현되면 불국토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그대로 불국토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국토가 왜 필요할까요? 그거를 중생들 이로우라고 지금 이런 겁니다. 중생들이 성장하라고 불국토가 있는 거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세요. 지금 사는 세계가 지금 불국토라고 안 보이죠. 더러운 예토로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예토로 보는 모든 세상이, 중생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사실은 이미 그게 불국토다. 왜? 청정한 참나가 놔둔 거거든요. 청정한 참나가 놔두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재료가 청정하고요. 우리 눈에는 더러워 보이더라도 그게 왜 이 더러운 땅을 불국토라고 하느냐? 불법을 구현하라고 있는 땅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중생들 성장하라고 있는 땅이다. 중생들을 넉넉히 이로움을 얻으라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불국토를 수용한 거다. 불국토가 이 존재하는 거다, 이겁니다. 수용한다는 건 그래서 이 우주에서 허락한 거다, 존재한 거다. 또 하나, 육바라밀을 닦아서 청정한 공덕 많이 쌓으라고 불국토가 있는 거다. 더러운 예토에서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삶의 목적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가요? 아, 이런, 지금 여러분들 좀 뉴스, 한 며칠만 뉴스 계속 보시면 더러워서 못 살겠죠? 이런 땅에. 내가 어쩌다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거기가 천국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야. 애초에 왜 하느님이 그런, 하느님이 다스리면 다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땅을 수용했다니까요. 허락했다니까요. 왜? 중생들 거기서 성장하라고, 이익 얻으라고, 공덕 쌓으라고 만들어줬대요. 불국토는 그래서 이 수용하는 거래요. 좀 와닿으세요? 또 보세요. 같은 논리입니다. 모든 중생이 응당 이와 같은 장엄한, 이와 같은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로 번뇌를 조복하라고 이런 불국토를 수용했으며, 모든 중생이 이런 청정한 불국토로 번뇌를 조복하게 하려고 이런 불국토를 수용했고 모든 중생이 응당 이와 같은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로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불국토를 수용했고, 모든 중생이 응당 이와 같은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로 성인의 근기에 따른 실천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불국토를 수용한 것이다. 중생의 땅이 그대로 불국토다 하면서 중생의 땅을 왜 우주는 불국토로 허용했느냐? 중생들이 거기서 번뇌를 조복하라고. 그리고 중생들이 그런 불국토로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라고, 또 성인의 실천을 하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모든 중생이 응당 이와 같은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로 할 때 육바라밀의 공덕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요.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가 뭐 같으세요? 모든 중생이 이런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로, 그러면 아까는 중생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생의 땅이 아니라 보세요. 중생이 살아가는 땅은 사실은 그게 불국토야. 그런데 이런 불국토를 왜 허용했느냐? 여기서 육바라밀 실컷 닦으라고.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마음이 진짜 불국토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그래서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를 육바라밀이 구현된 마음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중생이 응당 이와 같은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가지고 번뇌를 조복하라고 불국토를 수용했다. 요 말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현상계에 왜 중생심이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제가 푼다고 풀어도 어려운데, 불성만 있으면 되지 왜 불국토를 얘기하는 걸까? 부처님들이 왜 불국토를 얘기하는 걸까? 불국토가 아니면, 즉 진흙탕이 아니면 육바라밀을 닦을 데가 없어요. 육바라밀에 꽃을 피울 데가 없어요. 중생심이라는 진흙탕에서, 그러니까 중생심이 그냥 진흙탕 같은데 거기서 육바라밀을 피우면 뭐가 돼요? 그게 그대로 불국토가 돼요. 육바라밀이 꽃이 핀 땅이 사실은 이제 참된 의미로 청정한 불국토죠. 그렇죠? 이 청정한 불국토를 이 부처님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왜? 진흙탕이 아니고 연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엄하고 이 청정한 불국토, 그럼 여러분 불국토를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천국은 성령의 뜻이 구현된 곳이 천국이죠. 불법의 뜻이 구현된 곳이 참다운 불국토죠. 그래서 그 불법의 뜻이 구현된 이 중생심이라는 건요, 승화돼 버려요. 그냥 중생심이 아니라 중생심도 크게 보면 불법의 통치를 받으니까 광의의 불국토긴 한데, 좀 더 협의의 불국토를 얘기하면 불법대로 따르고 있는 중생심 아니겠어요?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중생의 땅이 그대로 청정한 국토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한 얘기고, 이제 실질적으로 청정한 국토, 불국토 그럴 때는 육바라밀이 구현된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그런 구현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어야만 번뇌도 누르고 부처의 지혜도 얻고 부처의 실천도 가능하다. 좀 이해되시죠? 말은 좀 어렵습니다. 밑에 제 주석에 불토를 여러 개 나눠놨는데, 세간불토. 자,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성정토가 있고, 그럼 여러분 자성,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니까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몸도 있을 거고 그 몸이 살아가는 세간이 있겠죠. 세계. 자, 세계입니다. 세계. 그러면 자성만 청정할 게 아니라 자성의 뜻대로 살면 마음이 청정해질 거고, 심정토. 마음이 구현되면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도 청정해질 거고, 신정토. 그 몸이 살아가는 세계도 청정해지겠죠. 세간 정토. 정토를 굳이 나누면 네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요 세계는요, 다 묶어서 이게 중생심의 세계예요. 여긴 참나의 세계고, 참나 정토, 에고 정토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중생심이 바로 청정한 도량이자 청정한 불국토이다. 우리의 중생심이, 자,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불국토는 뭡니까? 어떤 분이 불국토는 뭡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사실은 너 중생심이 불국토야. 불국토는 불성을 담는 그릇 같은 존재죠. 불성이 구현된 땅이니까 불성을 담는 그릇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불성을 담는 그릇이 뭡니까? 너 에고야. 너 중생심이 사실은 불성을 담는 그릇이야. 불성을 구현하는 곳이야. 불성을 구현하는 곳이니까 중생심이 그대로 불국토야. 그런데 이제 그건 가능성을 가지고 말한 거고, 그럼 구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현하면 진짜 청정 장엄 불국토가 이루어지죠. 꽃을 피워버리면. 그래서 그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가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인테리어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은 결국 어떤 존재겠어요?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하게 장식하는 존재. 화엄보살이죠, 화엄보살. 불국토를 장엄하게 장식해가는 존재가 불국토지. 보살이죠, 보살. 열반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보살은. 원래 열반인 거예요. 원래 열반이 현상계에 멋지게 꽃 피우게 돕는 존재지, 열반으로 기어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고요. 힌두교나 소승불교랑 괴를 달리해요. 애초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열반에서 가지고 나오려는 사람들이에요. 열반에서 육바라밀의 공덕을 무진장 감춰져 있는 육바라밀의 공덕을 끄집어내서 현상계를 멋지게 장엄하게 장식해서 현상계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 온 우주를 불국토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온 우주라고 해봤자 결국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계속 정화시켜가는. 그래서
자리 이탑니다. 나부터 정화한 다음에 남도 정화되게 도와줘서 인 온 우주에 있는 중생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주를 멋지게 장식한다고 해서 실제 지구를 뭐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다니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육바라밀로 물들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누구죠? 인간이요. 우리가 뭐 개, 돼지 붙잡고 막 육바라밀 하자고 할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견성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육바라밀 닦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위해 불국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만이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고 부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번뇌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인간들이 바로 서면 우주도 다 바로 된다는 거예요. 개돼지는 인간이 바로 서면 다 개돼지도 다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움직여야 그 친구들도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 중심적인 겁니다. 번뇌를 굴복시키고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고 육바람을 닦고 그거 다 우리가 해야죠. 개나 돼지는 가끔 육바람을 보여줘도 인간이 막 잘한다고 칭찬해줘. 부럽지 않아요? 저 이제 준우가 부러울 때 있어요. 준우는 이렇게 밥만 먹어도 막 박수 받아요. 아, 근데 우리는 그 정도에서는 박수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한테는 하물며 우리가 막 오, 이게 친구를 위할 줄 알아. 막 세계에 막 탑 뉴스에 올라갑니다. 그럼 인간은 그 정도에서 못 올라가요. 기대치가 크거든요. 인간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기대치가 낮으니까 아이들은 막 걷기만 해도 막 난리 납니다. 환호하고 대답만 잘해도 막 환호. 숟가락질만 잘해도 막 밥 안 흘려도 칭찬받고 막.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는 많은 걸 해서 지금 이 보살들은 책임감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육바라밀로 그냥 우주를 장식해 보자. 그런데 자, 내 마음을 먼저 장식해야 돼요. 내 마음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미용 머리 깎으러 갔는데 미용사 머리가 너무 엉망이면 좀 신뢰가 좀 안 가지 않나요? 아니 뭐 본인이 버린 머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다른 상황인데 바로 맞는 이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살은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 깎으니까 저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데 솜씨 다 나오는데 자기 마음이 엉망인데 우주를 정화하겠다고 덤비면 말리겠죠. 너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 우주를 도와주는 거야. 그 가족들 있잖아요. 집안일 돕겠다는 가족들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 있잖아요. 근데 막 설친단 말이에요. 그럼 보살들이 나도 중생의 가족이다면서 막 중생 돕겠다고 하면 다른 중생들이 말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 이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자기부터 먼저 육바라밀 공덕으로 우주를 장엄하게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청정 장엄 불국토를 자기 마음에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기 중생심. 그래서 그 사람 중생심이 얼마나 닦였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보살이다 아니다, 아니면 보살 중에서 레벨이 높은 보살이다 낮은 보살, 아직 선 보살이다 아니면 좀 무르익은 보살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명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당한 얘기죠. 내 거 못 바꾸는 분이 어떻게 남의 중생심을 무슨 수로 요리를 해요. 네, 그래서 자기 중생심을 잘 닦아서 다른 사람의 중생심까지도 장엄하게 불국토가 되게 도와줄 수 있기를 기원하고 불국토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분이 보살이다. 그래서 그런 불국토를 이룬 분들이 사는 세계가 기독교로서 말하면 천상의 천국처럼 또 있다. 하나님의 왕국 같은 개념으로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불보살의 왕국이 있어요. 불보살의 세계가. 티벳 불교도 이런 건 또 잘 알아서 여기서 불보살들이 지구에 파견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온 우주에 불보살 파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 인력 업체 같은 데죠. 이 별에 지금 보살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거 딱 봐서 이게 노는 보살들, 노는 보살이라고 보내지 않겠죠. 그 별에 인연 있는 보살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지구를 도와주고 또 갑니다. 우주적으로 이게 색구경천이 저기 보살 인력 업체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보살계의 센터, 영적 센터예요.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여기를 북극성이라고 불렀다고요. 재밌는 건 구약에서도 이 신의 세계를 북극이라고 부릅니다. 북극성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별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고대인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꼭대기, 영적인 꼭대기라고 생각한 거죠. 북극성이 자기는 안 움직이고 온 우주가 북극성 주위를 돌잖아요. 그런 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북극성. 모든 우주의 꼭대기에 되는 곳에는 이런 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감에서 나온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불보살들이 저 영적인 북극성에 해당되는 색구경천. 구경이 꼭대기란 뜻이거든요. 그 형상이 있는 온 우주의 꼭대기, 그러니까 북극이죠. 북극성이죠. 색구경천에 있다가 온 우주에 놔둔다. 관세음도 거기 있다 온 우주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자, 기독교적인 개념과 이렇게 왜 통하게 될까요? 유마경 오면. 초기 불경하고는 안 통합니다. 잘. 유사한 어떤 뭐 이렇게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도라는 게 유사하니까. 그래서 초기 불경과 성경을 가지고 막 이제 기독교가 먼저냐 불교가 먼저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당연히 불교가 먼저지만 그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교에서 얼마나 왔느냐 그 이런 얘기 누가 더 먼저 주장을 했느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차치하고 대승에 오면 대승과 신약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보살은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이 불성의 사도들이에요. 비로자나불을 법신불의 사도들이에요. 법신불을 이 땅에 구현하려는 존재, 인테리어 업자들이에요. 우주 인테리어 업자들, 그렇죠? 보살들은. 그래서 보살들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살들이 열반에 들기를 소원한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보살이 윤회를 싫어하는 건 보살의 제일 마업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마경이든 아주 마구니에 빠져버린 짓이 보살이 윤회 싫어하는 겁니다. 대승불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살의 임무가 뭐예요? 열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육바라밀로 자기 내면을 육바라밀로 먼저 만든 다음에 불국토를 이룬 다음에 다른 중생들의 마음에 불국토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돕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를 장식하는 거예요. 장엄하게. 불국토가 장엄한 불국토가 계속 그 보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역량껏.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보살이 아, 저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열반에 들래요. 라고 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대승에 오면 절대 열반을 추구하고 윤회를 꺼려하면은 그 순간부터 보살 자격이 없는 게 됩니다. 발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살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중생들은 지금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될지. 도배도 할 줄 모르고 막 여러분만 알아요. 이 우주를 육바라밀로 물들이는 법을 여러분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서원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죽으면 뭘 서원해야겠어요? 좀 쉬었다 빨리 와서 또 도배해야죠. 아시겠어요? 발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막 열반에 또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대요. 그럼 우주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스님들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셨습니다라고 말하시면요.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말이에요. 열반에 드셨다 빨리 오세요라고 열반 잠깐 열반에 좀 쉬시다가 빨리 다시 나오세요라고 해야 대승보살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 임무가 이거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그동안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가 그거 뭐 좀 그 콜라 한 잔 빨고 빨리 다시 오셔야 또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가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아마게돈이에 계속 보살은 마와 마구니와의 싸움이에요. 마가 이기느냐 육바람이 이기냐 지금 탐진치와 육바람이 싸워요. 뿌리가 하나라고 했죠. 대승에서는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지만 그러니까 마를 둘러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마를 극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탐진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육바라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보살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요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지금 여러분 그 보살 안 와도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면 끝없이 보살들이 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생심이 업장이 어마어마해서 보살들이 와서 도와도
또 그 보살 음모 걸어서 또 없애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시오들이 소시오패스와 이 보살 간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 간의 영적 전쟁이 아니고 소시오패스와 보살 간의.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사실은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와 싸우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로 막 선비로 투입됐다가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보살이 그런 거예요. 고려 때 불교 보살로 활동하던 보살이 딱 오면 스님으로 활동을 죽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태어나면 어디야? 조선이야? 그럼 뭐 입고 가야 돼? 그 가 쓰고 가. 그럼 가 쓰고 또 가는 거예요. 딱 왔더니 다시 죽어서 또 다시 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저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목사 옷 입고 가든지 신부님 옷 입고. 보살도는 그런 거예요. 이걸 화엄경은 알아냈다. 그래서 중생들은 왜 그 화엄경 입법계품에 중생들이 그대로 보살이며 거기에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도 53선지식에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목사로 와셨을지 보살이 신부님으로 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종교 아니야라고 거부한다는 거는 대승보살이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로 2000년간 경전이 눈 뜨고 다 보는데도 못 알아채는 신비한 가르침입니다. 대승이 다 보면서도 몰라요. 심지어 절에 가면 다 보살이라고 불러주는데도 몰라요. 가면 그냥 애따 보살이다 하잖아요. 보살님. 근데 보살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사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좋은 거죠. 절에가 어떤 모습으로 가도 다 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 보살인 거예요. 실제로. 보살인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중생이 사는 세계는 그대로 불국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각한 불국토가 더 진짜 불국토죠. 좀 더 광의의 불국토가 있으면 좀 더 협의의 불국토가 있고 더 이제 좁은 의미의 불국토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이미 불성을 성취한 이들이 사는 세계.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죠? 기독교랑도 잘 연결되실 겁니다. 교회 다니셔도 꼭 유마경 강의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제가 유마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너무 좋아서. 마가, 뭐, 누가, 뭐, 마태, 요한, 유마. 딱 떨어지잖아요. 뭔가? 유마복음. 유마복음으로 알고 보세요. 작년 예수님이 설하시는 유마복음. 이렇게 들어도 진짜 재밌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분들한테 이렇게 듣기를 제가 좀 권해요. 지금 재밌죠, 벌써. 근데 이 재밌는 스토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유마복음이래. 유마경은 끝없이 이어지니까. 근데 이 불국토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내 불국토예요. 근데 이미 불국토인데, 이미 천국인데,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재밌죠? 그리고 내 마음 안 이미 천국이 임해 있어요. 불성이 있고 성령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천국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죠, 지금? 한 생각 일어날 때. 그 재료는 생각, 감정, 오감이 재료예요. 한 생각 일어날 때 육바라밀을 투입해 보세요. 감정 하나가 일어날 때 육바라밀을 투입해 보세요. 보고 듣고 할 때 육바라밀을 투입해 보세요. 그럼 거기 그 마음은 이미 불국토입니다. 청정, 장엄, 불국토. 그게 인테리어 하는 법이. 재료는 이미 있는데 다른 중생들은 이 청정 재료를 가지고 뻘짓을 하고 있는데 이 청정한 재료의 본래 맛에 살아나게 본래 맛이 살려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국토를 만드는 존재가 돼요.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보살은 성불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이미 부처인 거예요. 이미 부처인데 보살이 되기가 더 어려워요. 부처 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기 불교식 부처는 그 성불에 벌써 열반에 들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불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승에서도 성불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야 돼요. 초기 불교의 성불의 의미랑 달라야 돼요. 대승의 성불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불성을 온전히 잘 드러내세요. 당신의 불성을 최대한 꽃피우세요. 이 우주에서. 그리고 당신 가도 또 오고 해서 세세생생 그러고 사세요. 이런 의미로 성불하세요는 좋습니다. 근데 성불하세요. 부처가 돼서 제발 이 더러운 사바세계를 빨리 떠나세요. 이런 의미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열반에 드세요. 이런 말도 잘 그 살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초기 불교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승에서 성불이라는 거는 보살이 불성 그대로 살아가는 보살을 사실은 부처라고 하는 거지 다 보살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칠지보살 이상부터는 성불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칠지 이상은요 불성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경제가 7지 이상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법신불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보살은 7지 이상이에요. 그 넉넉하려면 8지 이상. 그럼 그 양반들은 죽으면 여기 태어나요. 8지, 여기 7, 8지는 이리 태어납니다. 여기서 또 있다가 중생구제하러 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7, 8지 돼서 나 빨리 불국토 가서 이 더러운 지구에서 이상 안 태어나야지 또 안 돼요. 왜? 갔다가 불국토 가서 또 지구에서 뭔 일 생겼어 그러면 누구를 보내요? 지구 출신 누구 있지? 그러면 또 거기 끌려가서 전대요. 그러면 좀 가봐. 그러면 가서 와야 돼요. 다시 와서 또 이러고 또 여기 태어나서 또 다시 뽀로로부터 또 시작해서. 근데 올 때 달라요. 그 보살들이 오는 목적에 따라 일하려고 오잖아요. 일에 따라 생의지지로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알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정보를 많이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아예 다 잊어버리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몰라요. 아예 다 잊어버린 보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보를 알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알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만큼 그 빨리 필요해서 알고 온 거예요. 정보를. 별거 아니에요. 어려서 신동이다. 어려서부터 좀 뭘 써야 돼서 온 것뿐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더 높이 간다도 아니에요. 그런 보살이. 여러분 모르고 온 양반이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알고 올 수도 있고 모르고 올 수도 있어요. 모르고 온 양반은 모르고 와서 도 닦아서 다시 자기 자리 찾아서 또 보살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재료로. 알고 온 양반은 알고 와서 급하니까 알고 온 거죠. 알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로 쓰고 또 가요. 재밌죠? 보살도로 이해하시면 이 우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식이 되길 바라요.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낯서실까봐 말씀 못 드리는 것도 많아요. 이상한 얘기일까봐. 자명한 얘기 위주로 드리는데 그 자명한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연히 이제 또 그 여러분도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중에 또 틈날 때마다 재밌는 얘기 더 해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 보살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시려면 이런 게 보살이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그리시라고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해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보살은 지금 보살 직장이 어디예요? 자기 중생심이 직장이에요. 불국토가 있다고 해도 여기 중생심 아닌가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가야 된다도 아니에요. 여기 있으나 내 직장은 눈 뜨면 어디예요? 내 중생심이요. 에고의 세계예요. 에고와 에고가 살아가는 그 세계. 그래서 에고와 에고가 살아가는 세간 합쳐서 이 중생심의 세계 안에 여러분 살고 계세요. 여기가 내 직장이니까 업무 환경이 불국토 가면 좀 편해지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좀 좋고 여기는 럭셔리하고 여기는 좀 떨어지고 이 차이죠. 그냥 그 차이지. 똑같은 그 직장에서 뭐 하셔야 돼요? 출근하면 뭐 하셔야 돼요? 계속 육바라밀이요. 명상했다가 육바라밀, 명상했다 육바라밀. 명상까지도 육바라밀에 다 있죠. 선정바라밀이니까 굳이 구분해 봤지만 합치면 그냥 육바라밀 하나만. 그래서 그 업무에 필요한 보살 업무에 필요한 실천 지침이 제가 말씀드린 홍익보살 보살 실천 지침 14조입니다. 여러분이 보살 직장에 출근하시면 딱 벽에 붙어 있어요. 14조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과거를 뭐 집착하지 않는다. 둘, 아침에 선서하고 딱 오늘 업무 시작하는 이제 육바라밀대로 문제만 처리하십니다. 수많은 민원이 와도 다 육바라밀대로만 처리하십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세세생생 왜 태어나길 바래야 되냐고요? 내가 없는 동안 그럼 누가 또 그걸 도와요? 중생을 누가 도와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으면 집 쉽게 못 비우죠. 강아지만 키워도 집 못 비우죠, 실제로. 보다 보면 내가 강아지의 종인가? 뭐 이렇게 강아지에 매여 있죠. 내 밥은 못 먹어도 강아지 밥은 또 먹여야 되고, 가서 챙겨야 되고. 여행도 멀리 못 갑니다. 애 키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보살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거보다 덜 할까요? 이거죠. 강아지 키우고, 애 키우고 하는 것보다 못 할까요? 그러면 보살이 중생, 와, 나 이제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끝이야. 막, 다신 오나 봐라 하고, 막, 지구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어야지. 막 이러면서 보살이 갈까요? 아니면 갈 때 또 곧 오마하고 갈까요? 보살 심을 안다면 뭔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니까요, 다. 경에 안 써줬어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정확히 못 읽어내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이게 읽힙니다. 뭔 소리 하는구나, 뭔 소리 하는구나.
그런 게 재밌죠. 보살은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보살은 자 내가 이번에 죽는다. 그럼 다음 생에 또 중생들이 살아갈 게 걱정되고 그때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와서 또 어떻게든 인도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든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열반은 지금 열반인 거죠. 매 순간 순간 열반에서 육바라밀을 계속 끌어오는 게 보살의 임무니까 매 순간 열반인 거예요. 이거를 보살의 열반이라고 해서 보살에 들어가질 않으면서 늘 보살에 머무니까 무주열반이라 그래요. 안주할 줄자 써서 안주함이 없는 열반. 절대 이 열반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늘 열반 상태를 유지해야 돼. 왜? 그래야 육바람을 계속 열반에서 끌어오니까요. 그래서 불국토 얘기를 한다. 유마경은 불국토 얘기를 자꾸 한다.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한다. 그럼 다 뭐죠? 그 성령의 뜻이 구현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도의 목표라면 보살의 목표는 불성의 뜻을 사바세계 중생심 안에서 구현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이게 목표가 아예 다르다. 열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좀 5분 쉬죠. 유마경에서 불국토를 강조하는 것은 대승의 깨달음은 자리 이타이니 내가 먼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고 깨달음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자각, 각타, 각만 그랬죠. 스스로 깨닫고 각타, 남을 깨닫게 한 다음에 온 우주의 깨달음이 꽉 차게 만드는 게 목표이다. 따라서 현상계 자체를 불국토로 승화시켜 정토로 화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임무이다. 자신 해탈이 아닌 불국토의 건설이 보살의 참된 임무이다. 이거 분명히 아시라고요. 유교의 대학에서 숙이치인을 군자의 목표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보실래요? 대학의 길은 대학에 입학한 군자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 요겁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 먼저 자각, 스스로 깨달아야죠. 자기 안에 있는 본래 밝은 덕, 양심을 다시 밝히고, 두 번째, 백성이 날로 양심적이 되도록 새로워지도록 잘 돌보아야 하며, 세 번째, 항상 나와 남 모두가 최고의 선, 지극히 선한 경지에 머무르게 하는 데 있다. 자각 각타가 끝내주게 되게 하는 데 있다. 이게 군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서원이나 보살의 서원이 같죠. 여기까지만 좀더 읽을까요? 절대계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의 근본자리인 보세요. 절대계 입장에서 보면 일체의 근본자리인 불성, 즉이 자성정토 있죠. 자성정토가 사실은 불국토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우린 이미 장엄한 고 청정한 불국토에 살고 있고, 또한 일체의 불성의 나툼인 현상계 또한 사실은 불국토가 되는 거죠. 절대계 입장에서 보면, 절대계에서 보면 현상계 또한 불성의 나툼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후천적인 닦음에 따라서 불성이 구현되는 정도에 따라 누군가는 정토에 살고 누군가는 예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땅에. 탐진치에 빠져 살면, 마귀의 법대로 살면, 보세요. 기독교도 똑같잖아요. 일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굴러가고 있는 게 진실인데도 마귀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마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잘 모르고 살면, 무지와 아집에 빠져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성의 뜻을 모르고 살면, 불성의 진리를 다르마를 모르고 살면 예토에 살게 된다. 더러운 땅에 살게 된다. 그래서 이 현상기 입장에서 보자면 불성의 육바라밀을 꽃 피우는 중생심이 그대로 불국토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여 자신의 마음에 불국토를 이루어버린 이는요, 자신의 법계를 정화한 거죠. 일체 불성, 나아가 일체 불성, 일체 중생의 불성을 각성시켜 잘 자랄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니 그가 머무는 세계 전체가 불국토가 됩니다. 다른 법계까지 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상계에서 뭘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보살 학원 같지 않나요, 오늘? 보살 학원에 오셨죠? 이게 타 학원에 가지 마시라고. 아라한 학원, 뭐, 이렇게. 선불교 견성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보살반을 끊으셨으면 목표를 분명히 하시라. 딴데 곁눈질 하지 마시고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내 법계 정화한 다음에 다른 법계 그러니까 또다 정화한 다음이가 아닙니다. 정화한 만큼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다. 여러분 법계가 정화된 만큼 다른 그러니까
1만큼 닦였으면 그 1만큼 남 도와줄 수 있고 2만큼 닦였으면 2만큼 남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거 정화시켜서 남의 걸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정화가 먼저다는 걸 아셔야 돼. 일의 순서가. 그런데 내 정화로만 내 정화가 다 된 뒤에 남을 돕겠다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도 정화가 안 돼요. 재밌죠? 나 일이라도 정화한 만큼 남하고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 내가 그러다 또 육바람이 실력이 늘어서 내가 2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남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3이 됩니다. 이게 불교의 대승불교의 묘미인데요. 회향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성취한 걸 나 혼자 쥐고 있으면 그것도 죽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다시는 누구 안 주고 딱 이만큼 쥐고 있어야지 그러면 내 육바람일에 실덕이 와가지고 덕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나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그 이만큼 남하고 나눠버리면 내가 또 3이 돼 있는 거예요. 나누다가 육바람일이 또 늘어가지고 죽이죠. 이게 회향을 잘 하셔야 공부가 빨리빨리 돼. 회향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쌓은 포인트를 남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덕을 남하고 공유하면 여러분 실력이 또 늘어 있어요. 또 늘어 있어요. 포인트가. 미치죠. 그러니까 보살은. 막 쓰고 또 늘어 있고, 쓰고 또 늘어 있고. 이 맛에 이제 보살도 하는 거죠. 이 보살의 영적인 재테크의 비밀입니다. 진리는 나누셔야 돼요. 아니, 돈보다 좋지 않나요? 돈은 나눠주면 내가 없어져요. 진리는요. 나눠도 뭐 내가 알던 게 잊혀지나요? 내 정보 꺼내서 주면 내가 이제 모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에고에도 더 맞지 않나요? 나눠도 나눌수록 내 것도 더 정밀해지고 남도 이제 모르던 거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남는 장사라는 거죠. 돈은 나누면 내게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나눠도 내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보를 안 나누려고 합니다. 나눠주면 상대방이 더 먼저 알아가지고 또 이제 나한테 또 갑질할까 봐. 서로 못 믿어요. 그래서 많은 그 도인들이 정보를 나눌 때 돈을 많이 받아요. 얘가 나중에 나를 배신해도 덜 억울하게.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덜 억울하게. 어떤 이거 제가 오늘 견성의 비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한테 1억씩 받고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나가서 막 또 막 원조, 진짜 원조 견성하고 막 이렇게 진 원조 홍의각당 이렇게 차려도 1억 받은 게 있으니까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무료로 줬는데 진 원조 홍의각당 그것도 홍의각당 딱 앞에다 차리면 막 속 쓰리지 않겠어요? 돈이라도 받고 줄 걸. 비급을 공개할 때 돈이라도 받고 줄 걸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명분을 대면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도 권하는 분 많았어요. 그렇게 막 주면 귀한 줄 몰라요. 돈을 많이 받고 줘야 귀한 줄 알아요. 그럼 딱 고만한 결과밖에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막 뿌려야죠. 막 뿌려야 막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막 뿌리면 다 그중에 막 뿌리다 보면 그중에 보살들이 우글우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알아서 정화가 되겠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후원하고 싶다. 후원하시면 돼요. 뭐 후원하지 마시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막 뿌릴 거다 우리는. 이런 얘기죠. 이거 줄 때 돈 안 주면 안 줘요. 이게 웃기잖아요. 돈 안 주면 도 안 드려요. 이건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보살의 목표를 잃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5분 쉬고 잠깐만 쉬고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